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.5% 올라서 6개월 연속 2%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글로벌 공급망이 회복되지 못하고 국제유가의 상승폭이 커지는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인데요. 정부는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.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9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9월 대비 2.5% 올라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2%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3.7% 올랐는데 달걀이 43.4% 상승률을 보였고 상추 35.3% 돼지고기도 16.4% 올랐습니다. 휘발유와 경유값도 20% 넘게 올라 공업 제품이 전년 동월 대비 3.4% 상승해 2012년 5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. 전세 가격은 2.4% 올라 2017년 1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아파트 관리비도 4.6% 오른 걸로 집계됐습니다. 전기가스 수도는 전기료는 내렸지만 상수도와, 상수도료와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보였습니다.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해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 지수는 1.9% 올라 2016년 4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4분기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운영하고 계란, 쌀등 전년 대비 가격이 높은 품목은 물론 김장 채소에 대해서도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. 국제원자재의 경우도 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해 조달청의 비철금속 할인 방출을 지속하는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장훈경입니다.